이 코딩을 해야 돼. 해준이 하이. 오케이. 자, 그래서 얘들아 봐봐. 고등시험을 치는 데 있어서 고등시험 우리가 어떻게 해? 중등이랑 비슷하죠. 근데 양이 훨씬 많죠. 그치? 자, 모의고사 지문이나 학교 교과서 혹은 외부 지문, 뭐 아티클이나 혹은 뭐 이렇게 뭐 테드 같은 데에서 지문을 막 주거든요. 그러면 그런 지문에서 일단은 공부하게끔 주고, 근데 그것들을 뭐 해요? 변형을 엄청나게 해요. 오케이? 변형해서 서술형으로 내온다든지, 그치? 자, 아니면 뭐 단어를 다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형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모두가 다 똑같은 공부를 하면 다들 1등급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모두가 1등급이 나오면 학교 시험에 변별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당연히 없는 거죠. 그치? 1, 2, 3, 4, 4도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변별력 있는 문제를 어디서 만들 것 같아? 어떤 유형? 서술형. 너무 당연하거든. 오케이? 변별력이라고 하는 건 웬만한 학교가 0순위로서 서술형에서 변별력을 가릅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 단어야, 단어. 선생님은 그래서, 선생님께서 얘기했잖아. 저는 우리 MK 반 애들이 너무 좋고, 난 너네들이 정말 잘했으면 좋겠거든요. 이거 진짜 진심이거든요. 아직 고등학생이 안 됐어. 그래서 너네들은 아직 점수표에 아무것도 잉크 하나 묻지 않았어. 고등점수에. 그치?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험이 되게 아시죠? 중요한 시점이 와요. 왜냐? 너네들이 원하는 대학을 가려면 고1 내신부터 잘 챙겨야 되기 때문에. 너무 슬픈 일이지만 현실이지. 그치? 그래서 1학년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변별력을 기르려면 기본적으로 이번 12월 달부터 이제 학교 중간고사가 시작하는 3월까지 너네들 실력을 계속 쌓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쵸? 우리 앞에서 조금 했고, 지금 이 기간이 더 집중을 해야 될 기간이야. 아직 안 늦었어요. 아직 너네들은 어떠한 성적도 받지 않았어. 고등학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많이 쌓아놓고 하면 분명히 고등학교 때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이두 달을 알차게 보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냐면, 자, 영작에 꼭좀 특강을 들으세요. 저 우리 반좀 의무로 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서술형에서 나중에 많이 힘들어요. 서술형이 하루아침에 늘면 너무 좋겠지. 근데 전체 범위에서 가장 많이 안 늦는 게 서술형이야. 오래 걸려. 감을 잡는데. 오케이? 그러고 선생님은 솔직히 얘기하면, 이미 지금부터 많이 상위권 친구들은 서술형 특강을 듣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딱 우리 지금 이 단계 친구들이 서술형 도움을 받는 게 훨씬 더 커요. 효과적으로. 지금 이 기간에. 그래서, 꼭좀 우리 반은 다 신청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 제발 방학이 시작되면 있잖아, 의무적으로 단어 양좀 늘리세요, 얘들아. 지금 선생님 얘기를 잘 들어주면 약이 돼요. 오케이? 고등학교 가서, 너네들은 고등학교 한 번도 안 해봤잖아. 난 고등학교를 10년을 넘게 해봤어. 지금 이 기간에, 아싸, 겨울방학, 나 중3 마지막, 친구들과 함께 아싸뷰, 남자친구와 난 여행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됐나? 고등학교 시험 1과 치고 울자. 시험 들어가자마자 울어요. 와, 씨, 이거 단어 해석하면 안 된다. 어떡하지? 와, 서술형 쓰라고? 선생님이 막 서술형 막 줘. 선생님이 자료 좀 많이 만들어서 좀 많이 배부라는 편이야. 우리 선생님들이 내신 다 전문을 다 맡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학교를 가도 이 렉스칸에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도 내신을 진짜 잘할 수 있어. 오케이? 근데 그걸 지금 선생님들이 막 자료도 개인적으로 만들어주고 렉스칸 선생님들 맨날 새벽 4, 5시에 퇴근하는 거 알아? 그러고 막 진짜 내신 기간 때 선생님들이 진짜 열심히 다 만들어주거든요. 그 너네들한테 그 좋은 자료를 딱 만들어서 서술형을. 근데 우리 애기들이 단어랑 서술형 연습이 안 돼서 못 쓰면 어떻게 될까? 너무 슬픈 일이죠. 오케이? 그리고 이 서술형 하면서 서술형 특강 하면서 뭐도 챙길 수 있냐면 서술형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문법이랑 같이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문법을 같이 가져가면서 서술형을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쓰는 거 왜냐면 문법을 듣고 조건부 영작을 써야 되거든요. 오케이? 자, 그래서 문법도 같이 챙겨가면서 서술형을 하기 때문에 이건 진짜 서술형 특강을 꼭좀 우리 반은 같이 했으면 좋겠어. 알겠죠? 꼭좀 신청하라는 연락이 오면 제발 좀 했으면 좋겠어. 그냥 이거는 선택으로 선생님 제가 할게 많을 것 같아. 이게 아니야.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당장 너네들은 고등학교 가서 내신을 쳐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그때 가서 할게요. 그때 가서 언제 할 거야? 연습할 시간이 있을까? 아, 진짜 없어요. 지금 연습 안 하면 고등학교 들어가서 연습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지금 쌓아놓고 고등학교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시험 치면 바로 따라가지. 이거 진짜 너무 현실인데 선생님 너무 슬픈 게 뭐냐면 아까 그 변형제 얘기했잖아요. 선생님이 서술형 변형이나 이런 걸 학교를 다 맞춰서 다 만들어주거든. 이 학교에서 되게 잘 나올 것 같은 거. 그래서 선생님이 맡고 있는 고등학교 애들이 서술형을 잘 써내는 편이야. 연습을 계속 시키니까. 근데 그 와중에서도 조금 늦게 들어온 애들이 있어. 근데 그 늦게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 늦게 들어왔다는 기준이 언제냐면 지금 걔네들은 작년 이맘때쯤이야. 작년 이맘때쯤에 와서 연습을 많이 해서 내신을 본 친구가 있고
솔직히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너무 슬픈데, 3월에 내신 시작한다고 해서 2월 정도에 들어오거든요. 이때 들어와서 내신을 바로 들어갔어. 어떨 것 같아? 나중에 2월 달에 들어오잖아. 한계가 있어. 못 올라가. 너무 맞거든. 만약에 엄청나게 잘 쌓여있는 상태야. 엄청나게 잘 쌓여있는 상태에서 2월 달에 왔어. 아, 그럼 문제가 안 돼. 얘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애야. 그러면 내신을 딱 주면 내신에 같이 따라갈 수 있어. 근데 아직 잘안 쌓여 있어. 기본기도 잘안 쌓여 있고 단어도 잘안돼 있어. 서술형 뭐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야. 자, 이런 상황에 2월 달에 왔어. 무슨 일을 생각할 것 같아? 내신을 하고 있잖아. 얘는 얘대로 나는 나대로 서로가 괴로워. 나는 수업을 다른 친구들 이미 잘하고 그동안 나랑 같이 호흡을 맞춰왔던 애들이 있으니까 내신을 막 하고 있어. 얘들은 다 따라와. 알아들어. 내신을 몇번 해봤잖아, 나랑. 그리고 이전에 좀 쌓인 게 있잖아. 새로 들어왔어. 아무것도 안돼 있어. 와, 2월 달에 들어왔어. 서로 딴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는 수업을 하고 얘는 못 알아듣고. 그러면 나도 미치고 얘도 미치고. 나는 어떻게든 내신이니까 정신을 내보내야 되고. 근데 어떻게? 단어도 안 되니까 해석도 안 되지. 서술형을 줬어. 학교 유형이니까 다 써내야 돼 하고서 학교 유형에 맞춰서 몇날 며칠을 해서 다 만들어 줬어. 풀어봐. 손도 못 대. 그러면 몇 점이 나가는 걸까? 이미 내가 맡고 있는 학교는 기본으로 서술형 20에서 25점이거든? 내가 봤을 때 20에서 25점이 그냥 나가는 거야. 그럼 75점부터 시작해야 돼. 25점 나가면. 75점이면 학교에서 몇 등급 나올까?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그거 지금 4등급이죠. 오케이? 3에서 4등급 뜹니다. 학교마다 좀 달라요. 무슨 말이 돼? 그래서 얘들아, 이거를 좀 무섭게 생각해야 돼. 내가 혹시 그렇게 되진 않을까? 너네, 너네들이, 제가 얘기지만, 선생님이 아까 너네들 전 시간에는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런 애들이랑은 이렇게 얘기 안 해. 얘기는 해. 중요하니까 해야 돼. 라고 하는데, 가볍게 얘기해요. 즐기면서 하자. 시간 많아. 너네 시간 많아서 천천히 해도 돼. 이런 얘기 하거든? 그리고 이거는 선택이니까 그렇게 막 죽어라 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앞그 시간에. 근데 내가 너네들한테 지금 우습기를 뺐어요? 진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오케이? 얼마 안 남아서 그게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꼭 했으면 좋겠어. 고등학교 들어가서 내신을 따라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라고 해서 다준 서술형을 변형을 하면 내가 전혀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나라고 생각해봐. 어떨 것 같아? 너무 슬프지? 나는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우리 반 애들 중에서 그런 친구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열심히 해왔고, 지금부터 앞으로 2달을 더 열심히 하고, 특강 꼭 챙겨서 영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기 좀 탄탄하게 잡힌 다음에,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막 수월하게 써내면 너무 좋지. 근데 그게 아니어도 내가, 아, 내신 기간에 뛰고 연습하면 이거 되겠는데? 라면서 점점 성장하는 그런 학생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은 진짜 피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얘들아,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지금 예비고일 친구들이 너무 이 기간을 되게 놀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네들은 수능 고3이 아니에요. 오케이? 고3 친구들은 지금 완전 막 놀자판이거든요. 근데 걔네들도 이제 면접도 있고 막 이래서 걔들 그렇게 놀면 안 돼. 근데 지금 중3 애들 학교 분위기 장난 아니죠. 애들 공부 안 하지 않아? 공부하는 애 누가 있어? 그치? 다들 떠들고, 그쵸? 아마 선생님들도 놔주실 거예요. 니네 거의 이제 마지막 졸업판이어서. 근데 있잖아, 제발 우리 반에 한해서는 레스캉을 다니고 있고 선생님을 만났으니까 제발 우리 반에 한해서는 그 시간 동안에 너네들이 뭐 하나라도 해야 된다 생각 좀 했으면 좋겠어. 애들 다들 놀 때, 아, 나는 단어나 좀 봐야겠다. 애들 영어가 아니어도 돼. 애들 다놀 때, 아, 수학 문제 조금이라도 풀까? 아, 내가 이번에 좀 국어가 약한데 국어라도 좀 할까? 자,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이번에 너네 때부터는요, 대학을요, 수학만 잘한다고 할수 있을까? 절대 안 그래요. 아, 자, 수학 잘 나왔어. 국어 잘 나왔어. 영어, 뭐,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 수학 2 나왔네. 자, 국어 한2 나왔네. 영어 4 나왔어. 좋은 대학 갈수 있을 것 같아? 절대 안 그래요. 너네들 이시부터는 얘들아, 골고루 다 잘해야 돼. 골고루 다. 오케이? 모든 점수가 골고루 평등하게 나와줘야지 원하는 대학 가실 거예요. 이건 내가 지금 확신하고 얘기할게. 뭐 하나만 특출나면 안 돼. 여러 개를 다 골고루 잘해주셔야 돼. 알겠지? 다 잘해주셔야 되고, 그 잘할 수 있는, 여러 개를 다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언제밖에 안 남았다? 지금밖에. 내가 너네들한테 12시간 공부하라고 안 하잖아. 지금부터 만약에 12시간을 2달을 해봐. 그다음에 달라지겠죠? 근데 12시간을 만약에 본인이 내가 12시간을 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얘들아 12시간을 못하지만 내가 진짜 12시간의 효율을 낼 만큼 공부를 하셔야 돼. 학교에서 애들 논다고 해서 지금 다 노는 게 아니라 너네들만은 나는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으니까. 다른 너네들이 원하는 대학을 갔으면 좋겠고 원하는 고등학교를 잘 진행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진짜 얘기하는 거야. 애들 노자판일 때 놀지 마시고 제발 책한 자라도 보세요. 오케이? 그게 어떤 영어, 내가 영어 선생님이라고 해서 영어만 하라는 게 아니야. 어떤 강의도 괜찮아.
문제를 풀든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시간 봐봐. 학교에 지금 몇 시에 있어? 학교 등원 몇 시에? 등교? 9시? 9시에 등교해? 몇 시에 끝나지 우리? 그럼 학교에 몇 시간 있는 거야? 거 지금 6시간, 7시간 있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6시간, 7시간을 학교에서 아무것도 안할 거야? 그 생각을 잘 해봐. 6시간, 7시간은 너네들은 학교에서 시간이 있어요. 오케이? 그 시간에 제발 하루하루를 그 시간에 잘 활용해 주세요. 오케이? 꼭 학원 갔다 끝나서 집에서 잠깐 공부해야지. 이게 아니라 학교에서 놀자판일 때 애들 다 놀고 막 물건 던지고 막 졸업이다 난리 필때 너네들만은 제발 다른 짓을 하시면 소리예요. 그게 많은 걸 다를 거야. 6시간, 7시간 생각해 봐. 엄청난 시간이야, 얘들아. 오케이? 학교를 거기 얼마나 가? 일주일에 5번을 가잖아. 오케이? 그럼 너네들한테는 6시간씩 해서 우리가 5일 하면요. 30시간 아니에요? 그 30시간 전체를 공부하진 않아도 그 안에 너네들이 15시간이라도 한번 다른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노는 애들이 한심하게 보일 거야. 그래, 니들은 오히려 고마워해. 니들은 그래, 계속 그러고 뛰어놀아라. 나는 공부한다. 고등학교 가서 너랑 나랑 격차는 더 벌어질 거야. 이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래서 이 시간, 중학교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지금 진짜 이거 마지막으로 얘기할게.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너네들 고등학교가 정말 많이 달라질 거야. 오케이? 그리고 제발 제발 2반은 제발 특강을 제발 의무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2반이 오히려 특강을 정말 들어야 되는 반이에요. 선생님은 솔직히 비효율적인 걸 굉장히 싫어하고 학생들한테 영업하거나 필요 없는 걸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으면 하라는 얘기를 잘안 해요. 제가 양심상 얘기를 잘 못해요. 그 거짓말하면 티 되게 잘 나거든. 그래서 얼굴에서 되게 티가 많이 나. 그래서 말을 잘 못하는 편인데 이 시기는 예비 고1한테 이 시기는 너무 중요하고 이 시기 때 특강을 듣는 거, 영장 연습하는 거 그거는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어서 내가 좀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알겠지? 그래서 꼭좀 했으면 좋겠고 제발 다시 한번 얘기할게. 학교에서 남는 시간 때 다른 짓좀 하지 말고 어떤 과목에도 괜찮으니까 미리 공부 좀 하세요. 알겠죠? 그게 많은 걸 달라지게 할 겁니다. 성형이 가자고 한다면. 맞아? 간다. 애들 점수 엄청 잘해. 전교 1등 만들었어. 영어. 들었어? 응. 그래서, 자, 들었어? 이미 벌써? 자,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자, 이제 수업 좀 진행할게. 이 시간에 제발 얘들아, 같이 있겠습시오. 알겠죠? 자, 같이 있겠습시오. 학교에서 공부하고 집에 저녁에 조금 쉬십시오. 오케이? 자, 같이 있는 꼭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볼게, 얘들아. 자, 그리고 이번에 우리 뭐할 거냐면 스위치 할 거야, 얘들아. 자, 스위치는 항상 얘기하지만 어마어마어마하게 기본이고 많이 나오는 거야. 알겠죠? 무조건 기본으로 많이 나와. 그리고 얘는요, 그냥 주어 동사 스위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관계사와 관련해서 나와요. 오케이? 자, 그리고 당연히 뭐, 다른 접속사와 관련해서 무조건 나오는 친구야. 자, 그래서 스위치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고 학습 포인트 한번 봐볼까? 긴 주어에 주어와 수식어구를 구분할 수 있니? 이 얘기야. 자, 구분해야죠. 스위치 하려면. 자, 부분 표현, 상관접수사 등에 스위치 어떻게 할 건데? 규칙을 보라는 거야. 우리 그때 했던 거예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파고 들게. 자, 긴 주어 스위치.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들아. 이 표준 꼭 알고 계시고, 이 표는 꼭 무조건 세 번씩 쓰면서 암기하십시오. 알겠죠? 자, 글의 구조를 봐야 되는 거야. 이 구조를 알아야 뭘할수 있을까? 영장을 할수 있어요. 이 구조를 알아야 주어 동사 스위치 문제가 나오면 풀수 있어요. 이 구조를 알아야 해석이 가능해요. 알겠죠? 자, 가볼게. 자, 우리가 수식어구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뭐를 수식하는 거야? 명사를 수식하거나, 그치?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고요. 그쵸? 자, 부사는 형용사나 동사나 다른 부사나 문장 전체 수식을 하죠. 오케이? 자, 그래서 문장이 길어지는 거야, 얘들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고 이렇게만 있으면 문장이 길어? 아니거든. 결국 문장을 엄청 길게 만드는 건 누구들이다? 이런 수식어구들이에요. 오케이? 이런 수식어구들이 기본적인 주어, 명사 하나 있는데 형용사가 이만큼 붙어서 꾸며주는 바람에 문장이 엄청나게 길어지는 거야. 됐음?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사같이 필요 없는 꾸밈을 해주는 이런 구들이 중간중간중간에 계속 넣어있기 때문에 문장이 엄청 길어지는 거야. 됐을까요? 자, 이거를 걷어내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가볼게요. 자, 형용사고 나왔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한번 봐볼래? 자, a bag. 자, 가방이죠. 그치? 근데, 자, 뭘로 가득 찬 거야? 와, 이거 좋겠다. 내 가방 이랬으면 좋겠네. 내 가방이 지금 쓰레기밖에 없는데. 자, 오케이? 자, 가볼게. 자, 뭘로 가득 찬 지폐와 동전으로 가득 찬 가방은? 했을까? 자, 가득 찬 가방은요. 자, was found in
스테이션. 자, 어디에서? 역에서 찾아졌다. 됐을까?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얘들아. 많이 틀리는 부분이야. 잘 봐야 돼. 지금 여기 full of bills and coins가 나왔잖아. 얘는 지금 백을 꾸미고 있는 거야. 수식어구야. 그러면 동사 수식어구랑 동사 스위치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되면 너네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bills와 coins가 여기 있네. 그러면 얘가 주어인가 보다 해서 이렇게 둘이 스위치를 해버려요. 그럼 망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얘 틀렸네. 그럼 얘는 원로 고쳐야지. 이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산으로 가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얘들아, 이거 절대 수식어구랑 스위치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수식어구는 잘 묶어주고, 자, 누구랑 스위치해야 된다? 진짜 동사를 찾아야 된다. 아, 진짜 명사를 찾아야 된다. 됐음? 진짜 명사는 누군데요? 어백이요. 여기가 묶어서 꾸며주는 거니까. 됐을까? 그래서 어백이랑 워즈라는 동사랑 뭐한 거야? 수일치. 됐을까요? 자, 이렇게 형용사구가 자기 자체로 딸려오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여기는 정확하게 뭐가 빨려왔냐면요. 자, 위치, 얘 지금 이거지? 자, 위치 워즈가 빠져 있는 거예요. 위치 워즈 선생님 뭔데요? 우리 주격 관계 대명사. 오케이? 주격 관계 대명사는 비동사랑 같이 지울 수가 있거든. 그래서 자, 위치 워즈 풀 오브 미 이거거든요. 근데 위치 워즈가 주격 관계 대명사는 비동사랑 생략이 가능하거든. 나중에 관계사 할때할 거야. 그래서 일단 얘가 빠져버리는 바람에 자, full of bills가 된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조심할 거 뭐라고? 수식어구랑 스위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진짜 주어랑 스위치하셔야 돼요. 됐을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갈게. The child하고 나왔어. 얘들아, child는 단수 복수? 단수, children이 복수잖아. 그치? 나 여기도 한번 봐볼래? 자, playing soccer with some friends가 나왔어.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현재 분사라고 해요. 됐을까요? 선생님, 현재 분사, 품사가 뭔데요? 여기서는 형용사예요. 이 친구는 형용사 부사역할을 다하거든요. 자, 여기서는 형용사야. 자, 근데 요것도 특징을 좀만 할게. 특징을. 자, 이 현재 분사는요. 수식을 받는 명사가 되게 중요해요. 오케이? 수식을 받는 명사와의 관계가 능동이면 ing야. 오케이? 수식을 받는 명사와의 관계가 수동이면 뭘 쓴다? PP를 써요. 이해됐어? 이 현재 분사 ing와 얘들아, 오케이? 자, 과거 분사 PP는요. 수식을 받는 명사와의 관계를 진짜 조심하셔야 돼. 수식을 받는 명사가 능동이나 진행까지 쓸게. 진행이면 ing야, 오케이? 수식을 받는 명사가 수동이나 완료가 나타내면 PP예요. 됐을까요? 자, 이거 해석하면서 바로 해줄게. 자, 가볼게. 자, The child playing soccer with some friends. 자, 무슨 뜻이에요? 그 아이는요, 어떤 아이? 축구를 몇몇의 친구들과 하고 있는 아이는. 됐을까? 지금 이 child가 봐봐. 이 아이가 축구하는 걸 당하는 거니? 지가 축구를 하는 거죠. 능동이라고 하는 건 주어가 동사하는 거 아니야? 아이가 ing 하는 거야. 능동이니까 ing 쓴 거야. 됐을까? 이런 애들은 해서 어떻게 해요? 뭐뭐 하는 명사라고 해요. 됐을까요? 그래서 얘도 지금 child로 꾸미는 형용사절입니다. 아, 형용사구입니다. 그래서 요거도 잘 봐야 돼. some friends랑 스위치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야. 수식어구랑 스위치하면 안 돼요. 자, 수식을 받는 마지막 명, 자, 진짜 주어, 진짜 명사인 child랑 수식해야 돼요. 스위치해야 돼요. 됐을까?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더라. 자, 이게 함정이야. 수식어구랑 스위치하는 게 항상 함정이에요. 자, 가볼게. 자, 몇몇의 친구들과 축구를 하는 그 아이는, 자, is my son, 나의 아들이다. 됐을까? 수식어구 묻는 연습 꼭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한번 가볼게. The dish broke into pieces 하고 나왔어. 지금도 봐봐. 수식을 받는 명사가 dish가 접시잖아요. 접시가 나좀 깨지라 하고 깬 거야. 나 오늘 좀 화나는데 좀 스스로 깨볼까? 이래요. 그러면 지가 스스로 깨면 브리킹이 돼야 되죠. 무슨 말 이해돼? 그러면 안 된다고요. 수식을 받는 명사가 지금 지가 깬게 아니라 게임을 당한 수동이네요. 자, 수식을 받는 명사가 깬게 아니라 지가 깨어진 거네요. 자, 그러니까 뭐 써야 돼요? PP요. 됐을까? 자, 그래서 into pieces. 자, 여러 조각으로 깨어진 접시는 was ruined. 망가졌다는 소리죠. 오케이? 됐을까?
자, 그래서 얘들아, 수식을 받는 명사가 수동관계다. 이것 좀 확인 좀꼭좀 해주십시오. 됐어? 그래서 여기도, 자, PP. 자, 우리는 지금, 자, 형용사 9에, 지금 뭐 하고 있냐? 형용사 9의 모양을 보고 있어요. 형용사 9라고 하면 방금 위에 나온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형용사가 나오고 뒤에 딸린 식구들이 붙는 거. 땡이 딸린 식구들이라는 건 뭔데요? 전명구. 혹은 뭐가 있겠어? 뭐 명사구. 하나 명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뭐 투부정사 정도? 투부정사 부사. 오케이? 딸린 식구들이 한 요런 애들이에요. 이런 모양이 하나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분사구. 분사는 뭐가 있다? ing 혹은 pp.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자, 이런 것들이 이 모양을 얘기하는 거야. 묶여서 명사를 꾸민다. 이런 애들이 묶여서 명사를 꾸민다. 이거야. 됐음? 그래서 주어가 멀어진다고요? 길어진다고요. 그래서 진짜 주어를 찾아서 동사와의 수일치를 잘 하셔야 된다고. 이해됐어, 성준아? 오케이. 응도 괜찮아? 오케이. 자, 가볼게.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전치사고. 넘어가도 되지? 전치사고야. 전치사고라고 하는 놈은요. 자, 우리 다시 한번 기초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선생님, 이 N이 명사 얘들아. 넌이라는 것 때문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묶어서 우리 뭐라고 한다? 전명구. 그렇지. 혹은 전치사구. 그쵸? 자, 선생님이 이거를 중등한테 이렇게 가르쳐요. 전 치사에서 명사라만 다닌다고요. 오케이? 그 얘는요, 치사에서 명사 아니면 혼자 못 다녀요. 오케이? 찌질하거든. 됐을까? 자, 진짜예요. 찌질해서 전 치사 혼자 못 써요. 얘는 무조건 명사랑 같이 써야 돼.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전 치사 플러스 명사는 전명구, 전 치사구야. 자, 이 친구는요, 품사 역할을 두 가지를 할수 있어요. 하나는 뭘할수 있어? 형용사구.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전 치사구의 형식으로 보는 거야. 오케이? 하나는 뭐를 할수 있냐면, 자, 부사구예요. 됐을까요? 당연히 형용사구일 때 무슨 역할 하겠어? 오늘 메인, 명사수식. 어느 자리? 보어 자리.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보고 있어요. 됐을까? 자, 지금 부사구일 때는 당연히 누구 꾸미겠어요? 형용사수식. 혹은 다른 부사수식? 혹은 동사수식? 혹은 문장? 전체 수식. 부사 역할이죠. 됐을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전치사가 부사구일 때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은 문장 전체 수식이랑 동사 수식을 가장 많이 합니다. 거의 이걸 해요. 98% 정도. 오케이? 됐을까, 얘들아? 자, 흔히, 그럼 지금 우리는 뭐 보고 있다고? 전명구의 형용사구의 명사 수식을 보고 있는 거야. 됐을까? 오케이. 자, 가볼게요. 자, the rectors 하고 나왔어. 그치? rectors from his family. 자, 그의 가족으로부터 온, 뭐야? 현지는. 그쵸? rectors니까, 얘가 진짜 주어니까, 당연히 복수 동사인 make를 써야죠. 그쵸? 자, make him smile. 그를 미소 짓게 만들었다. 됐을까요? 됐을까요? 오케이. 했니? 됐어? 이제 내가 왜 지금 이거 됐냐고 왜 계속 물어볼까? 매우 중요해요. 알죠? 매우 중요하고 선생님이 이거를 시험으로 당연하게 낼 거예요. 알겠지? 나는 너네들의 고등학교 때 이걸 다 제발 끝내고 갔으면 좋겠어. 선생님이랑 기본기 좀 끝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학교 시험에 나오는 거야, 얘들아. 수능 만만이야, 이름이. 수능 만만. 뭐도 관련이 있어? 수능에서도 똑같이 관련이 있어요. 알겠죠? 자, 수능과 내신을 다 아우르는 책입니다. 알지? 자, 됐을까요? 자, 가볼게. 자, 그래서 둘이 스위치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family랑 스위치하면 안 됩니다. 얘랑 스위치하는 수식어구랑 스위치하면 안 된다는 얘기 계속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또 뭐가 있냐면, 투부정사. 자, 우리 투부정사라고 하는 애의 역할이 품사 역할 세 가지 하죠. 그치? 자, 투부정사는 투브이라고 하거든요. 자, 투브이는 문장의 역할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명사구 역할이 있고, 형용사구 역할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자, 부사구 역할이 있어요. 됐을까요? 자, 지금은 무슨 역할 하는 거? 형용사구 역할 하는 거. 오케이? 자, 형용, 근데 얘들아, 여기에서 좀 중요한 거 하나씩만 갈게. 이 형용사가요, 뭐, 다시 갈게, 여기부터. 자, 형용사가 뭐가 됐든지 간에, 여기 쭉 나온 거, 전명구든지, PP든지, ING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얘네들이 길어. 오케이? 나좀 길어. 이러면 명사를 무조건 어디서 끊어요? 후치수시켜야 돼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내가 PP야. PP를 썼는데 PP 뒤에 전면구가 딸려왔어. 근데 이 정도 된 다음에 갑자기 명사를 딱 꾸미네? 너무 긴데? 그러면 우리가 알아보기 쉬울까? 이 PP가 앞에서 꾸며버리면 뒤가 굉장히 긴데, PP가 앞에서 명사를 꾸며버리면 어떤 명사를 꾸밀지 알수 있을까? 어려워요. 오케이? 영어는 그런 게 싫은 거야. 명확하게 해주고 싶거든? 그래서 뒤에 딸린 식구들이 많으면요, 명사를 무조건 어디서 꾸며요? 뒤에서 꾸며요. 됐음? 그런데 딸린 식구가 없어. 예를 들어서 PP가 뒤에 아무것도 없이 단독으로 하나밖에 안 쓰였어. 그러면 너무 명확하지 않아? 누가 꾸미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요. 오케이? 그럴 때는 앞에서 꾸며요. 됐을까? 자, 고로 투부정사는 투부정사라고 하는 거는 동사 원형에 투를 붙인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투부정사는 1에서 5형식을 가져요. 1에서 5형식을 갖는다는 건 문장이 길다는 거, 짧다는 거야. 어때? 길다는 거지. 그러면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이면 무조건 명사를 어디서 꾸니까? 뒤에서 꾸며요. 오케이? 자, 자리를 꼭잘 알고 있으라 소리야, 얘들아. 투부정사는 문장을 꼭 어디서 꾸민다? 뒤에서 꾸민다. 됐음? 자, 가볼게. The right to vote. 투표할 권리는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도 뭐뭐 할, 뭐뭐 하는 이라는 해석을 합니다. 오케이? 투부정사가 형용사일 때 뭐뭐 할, 뭐뭐 하는이야. 자, 투표할 권리는 is a basic part of democracy. 자,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야. 얘기예요. 됐을까요? 자, 민주주의야.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묶어서 꾸며줬고, the right에 해당하는 진짜 동사가 is다. 됐음? 오케이. 스위치 가져와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가볼게요. 자, 관계사절 나왔어요. 얘들아, 우리 관계사절 기억나시죠? 관계사라고 하면 어떤 게 있니? 주격 관계 대명사. 목적격 관계 대명사. 소유격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그쵸? 자, 요런 놈들이 다뭐 하는 애들이야? 관계사절로 써. 정확하게 형용사절입니다. 오케이? 얘들아,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 잠깐만 빠르게 할까? 지금 뒤에서 할 거예요, 우리 알지? 자, 주격 관계대명사의 접속사 세 가지 뭐 있지? 선행사가 사람일 때? 그렇지. 선행사 사람일 때 후, 그 다음에 사물일 때? 그렇지. 둘다 되는 거? 그렇죠. 주관되죠. 그렇지? 이렇게 하고 뒤에 주어가 없으니까 주관되니까, 오케이? 동사 이렇게 나오죠. 됐을까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묶어서 뭐겠어? 주어. 그 다음에 여기 동사겠네요. 됐음? 자, 이런 걸 우린 뭐라고 한다? 주관대. 뒤에서 할 거예요. 뒤에서 할 거여서 이거 오늘 다 풀면 우리 수업 못해. 알겠지? 자, 교수님이 오늘 형용사하고 모양만 빠르게 얘기하는 거야. 모양만 알고 계세요.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요. 자, 선행사가 여기 있다고 치자. 자, 사람일 때 whom이나 who. 둘다쓸수 있어요. 오케이? whom이나 who. 목관대일 때. 자, 그리고 사물일 때 which. 둘다 되는 거. that.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기 때문에 주어랑 공사는 있는데 어떤 게 없냐면 목적어가 없거나 보어가 없거나 전치사 뒤에 명사가 없거나. 오케이? 자, 한마디로 주어 빼고 다 비어 있는 건다 목관대입니다. 됐을까요? 자,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얘들아, 소유격 관계대명사 뭐가 있어요? 명사 나오고 얘의 접속사는 후주예요. 됐음? Whose 혹은 of which입니다. 근데 후즈는 사람, 사물이 다 가능하고 오브 위치는 사물만 가능합니다. 누가요? 선행사가요. 됐을까요? 그리고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완전합니다. 오케이? 자, 일단 이런 모양이 있다는 것좀 알고 계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관계부사 갈게. 관계부사는 선행사가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이요. 오케이? 자, when, where, 자, why, how인 친구들이에요. 됐을까요? 얘도 뒷문장이 완전하고, 자,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 얘들아, 이 모양이 있다고 봐주시면 돼. 선생님, 그러면, 자, 여기에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게 여기란 얘기예요. 관계, 주격 관계 대명사, 자, 목적격 관계 대명사, 소유격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관계사도 나중에 할 거야. 알지? 할 건데 지금 형용사 절을 하니까 모양만 보라고 적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뭐지 저거? 멘붕 올 필요 없어요. 나중에 할 거야. 모르면. 알지? 오케이. 자, 이 모양만 봐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한번 가볼게. 관계사절 people이 나왔어. 사람들은. 자, 어떤 사람들이야? 선행사가 people, 사람이니까. 접속사 후 썼네요. 그치? 어떤 사람들? have a passion. 열정을 가진 사람들. 그들의 일에. 됐을까? 자, 근데 여기에서 얘들아. 주간대 나오면 진짜 중요한 게 있어. 주간대에도 수일치를 해요. 오케이? 왜? 이 people이 어차피 후 뒤에 있었던 거거든.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선행사가 관계사절의 주어였어요. 주간대는. 자, 그래서 같기 때문에 얘랑 관계사절의 동사 수일치해야 되고, 진짜 주절의 동사와도 수일치를 해야 돼요. 됐을까? 주간대는 주간대가 나와서 명사를 꾸밀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뭔다고요? 관계사절의 수일치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진짜 동사를 찾아서 수일치를 하셔야 된다고요. 됐을까요? 얘는 세트로 그냥 알고 계십시오. 자, 그래서 자, 한번 가볼게. 사람들인데 다시 그들의 일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자, people이 주어니까 복수동사는 are 썼고요. 그치? 자, 당연히 people이 선행사니까 선행사와 수일치하는 주간대도 복수인 have를 썼네요. 오케이? 그 사람들은 되게 뭐 한다? 성공한다. 됐을까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여기 지금 얘들아, 이 묶여있는 AM을 꼭잘 봐주셔야 돼, 다들. 자, 마지막. The belief 나왔어. 자, 이거는 동격의 대시라고 하는 애거든요. 얘들아, 동격의 대시 여기다 지금 형용사구로 잡아놓긴 했는데, 동격의 대시는 정확하게 명사를 취급을 합니다. 오케이? 이유는 왜냐면, 동격의 대절은요, 자, 뒷문장이 완전해요, 완전.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자, 무슨 절 취급을 한다고요? 명사절 취급을 합니다. 됐을까요? 자, 명사절 취급하는 것좀 알고 계세요. 자, 가볼게. 선행사가 그래서 꼭더 빌리프만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되게 많아. 그냥 몇 개만 쓸게. 더 뉴스 이것도 있고요. 더 팩트도 있고요. 뭐 그때그때 좀 달라요. 오케이? 뭐 우리가 다우트라는 의심 있죠. 그런 것도 될수 있고요. 굉장히 많거든요. 뭐 인포메이션도 있고요. 등등등. 이거는 다알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이러한 애들이 나온 다음에 대절이 나왔어. 근데 뒷문장이 완전하네. 자, 그러면 다 뭐다? 동격이 되시에요. 오케이? 네, 자, 일단 이것 때문에 길어지는 거 한번 가볼게. The belief,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남자들이 are less emotional, 덜 감정적이라고 하는 믿음은 여성보다. 이 형식 완전하지. 그치? 자, 여기까지가 주어. 크게 잡으면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자, 진짜 주어는 당연히 the belief죠. 그치? 자, 얘네 that부터 음원까지는 뭐니까? 수식어구니까. 했을까? 그래서 그 믿음은 자, the belief니까 단수네요. 단수 동사 is not true 진짜가 아니다. 됐을까요? 됐니? 오케이. 그래서 얘들아, 자 이렇게 이거 선생님 이거 진짜 데일리도 낼 거야. 그리고 너네가 알고 있어야 돼. 이거의 종류랑 얘네 모양 생긴 걸싹다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죠? 너무 중요해요. 알죠? 오케이. 자 그래서 데일리 낼 거니까 이거 전체 다 학습해갖고 오시고. 자,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자, 대명사와 관계대명사의 스위치. 아까 주간대 잠깐 나왔잖아. 그치? 그 관계대명사야. 자, 대명사 한번 가보자. 앞에, 대명사라고 하는 건 얘들아. 앞에 나온 명사를 뒤에서 다시 한번 받을 때. 그때 대명사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좀 이상하잖아. 정은이는 아침에 일어나요. 그쵸? 정은이는 아침에 일어나서 8시에 밥을 먹어요. 정은이는 10시까지 출근 준비라고요? 너무 싫지 않아? 그쵸? 자, 영어도 싫어해요. 정은이 하는 거 좋아, 안 좋아해? 싫다는 소리야. 그래서 어떻게요? 자, 정은이는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그녀는 누구야? 정은이겠네요. 됐을까요? 자, 오케이. 자, 이렇게 대명사라고 한건 앞에 언급된 명사를 뒤에서 한번더 언급할 때 쓴다. 이거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가볼게. 자, 그래서 앞에 언급된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는 해당 명사에 스위치 시켜야 한다. 예시로 바로 보자. 자, I bought a car. 나는 샀어요. 자동차를. 그치? 자, 그리고 그것의 색깔은 is very unique. 매우 독특해. 됐음? 얘들아, 여기에서 한번 봐볼까? 지금 얘가 대명사죠. It's. 그쵸? It's야. 얘는 지금 누굴 받는 거야? 그렇지. a car를 받는 거죠. 스위치하란 소리야. 지금 억하는 단수잖아, 단수. 그쵸? 자, 그러니까 it로 썼죠. 얘도 단수의 소유격이에요. 됐을까요?
자, 그것의 색깔이니까 명사꾸미고 있잖아. 됐어? 자, 그래서 자, 이 친구도 단수다. 만약에 내가 I bought cars라고 했어요. 돈이 많아서요. 자동차 여러 개 샀어. 그러면 여기는 each color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그렇지. their color가 돼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대명사도 뭐 해야 된다? switch 해야 된다. 대명사 switch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갈게. 자, 태어난 many students야. 거기에는 많은 학생들이 있다. 그렇죠? 자, 많은 학생들이 있어. 여기에. 자, and some of them. 여기서 them은 누구야? 그렇지, 학생들. 그치? 자, 학생들이기 때문에 is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오케이? 여러 명이니까 them으로 받아야 돼요. 복수니까. 오케이? 얘들아, 근데 여기에서는 좀안 나오긴 했는데, 여기 스위치 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격과 스위치야. 오케이? 자, 격일치도 무조건 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some of them이라고 해서 전치사 뒤에 명사인 거잖아. 얘들아, 전치사 뒤에 명사는 문제. 주격이야, 소유격이야, 소유 대명사야, 목적격이야. 무슨 격일까? 전치사 뒤에 명사는 무슨 격일 것 같아? 전치사 뒤에 명사는 무슨 격일까? 목적격, 소유격, 주격, 소유 대명사. 뭘것 같아? 소유 대명사? 소유 대명사는 자 이거 개념을 알아야 되더라. 소유 대명사는 소유격 플러스 명사예요.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마이 펜이라고 했어. 그럼 이게 뭐가 돼요? 마인이 돼요. 나의 것. 여기서 나의라고 하는 이 마이가 소유격이에요. 됐음? 소유격은 형용사고, 오케이? 소유 대명사는 소유격 플러스 명사를 우리 소유 대명사라고요. 됐을까요? 자, 인칭 대명사에 나와 있는 거야. 니네 옛날에 배우지 않았어? I, my, me, mine. You, your, you, yours. 이거예요. 인칭 대명사에 나온 그 대명사 표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목적어 봐봐. 대는 무슨 격이야? 목적격이에요. 목적격. 오케이? 주어 자리에 받는 걸 주격이라고 해요. 오케이? 목적어, 보어, 전치사 뒤에 받는 건 목적격이라고 해요. 됐을까요? 전치사 뒤에 이 명사를 우리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목적격인 거야. 얘들아, 이거 다시. 자, 대명사는 무조건 스위치만 하는 게 아니라, 뭐도 중요하다고요? 격일치도 해야 돼요, 격일치도. 알겠지? 격일치, 스위치, 둘다 해야 된다. 됐음? 자, 그다음에 할게. 관계대명사, 아까 얘기했죠? 주격관계대명사. 자, 주격관계대명사, 더 보이가 선행사잖아, 그치? 자, who is next to your daughter? 나왔네요. 더 보이가 지금 단수고 이 후가 주관대가 지금 더 보이를 꾸미고 있네요. 그쵸? 자, 얘는 당연히 선행사랑 스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is를 쓴다. 됐을까요? 자, 주격 관계대명사에 동사는 선행사와 스위치해야 한다. 이거 꼭 체크. 알겠죠? 자, 그래서 더 보이는 지금 is 단수랑 스위치했고 더 보이가 진짜 주어니까 진짜 동사인 is랑 또 스위치한다. 됐을까요? 주관대는 누구랑 스위치한다, 공주야? 주관대는 누구랑 스위치한다? 그렇지, 선행사랑 스위치한다. 오케이? 이따가 잊지 마세요. 알죠? 자, 그 다음에 갈게. 얘도 똑같죠. 왜냐면 지금 대시나 뭐 위치 둘다 바꿀 수 있으니까 선행사가 start니까 됐을까요? 그 별은요. 자, 어떤 별은? 하늘에서 빛나는 별은. 됐을까? 얘가 지금 선행사가 복수이기 때문에 동사도 복수를 쓴 거죠. 됐을까요? 진짜 동사는 알이네요. 여기까지가 주어. 그래서 자 하늘에서 빛나는 별은요 매우 아름답다 이 얘기야. 됐을까요? 오케이. 자 여기가 끝이야. 어려운 거 있나? 전혀 없죠. 자 가볼게요. 괜찮아. 하면서 하면 돼. 알겠지? 아 근데 야 우리 책에 그거 없니? 니네 인칭 대명사 없네. 인칭 대명사 없네요. 인칭대명사 다음에 또 뽑아줘야 되는데. 자, 체크업 풀어보세요. 꼭 체크업 푸세요. 문제 푸십시오.
친구정사, 동명사, 관계사. 시계 다 풀었어? 오케이. 자, 얘들아, 그러면, 자, 다, 오케이, 푸세요. 자, 아, 근데 지금 뭐 분위기가 다푼것 같아서. 자, 다 풀었으니까 쭉 한번 가볼게. 자, 오케이. 숫자 1번이요. 아, 오케이. 자, 얘는 스위치 누구랑 했어? 그렇죠. 북스랑 했죠. 잘했죠. 그러면 여기는 수식어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너무 잘했죠. 이 수식어구의 종류 중에 어디 속하는 애야? 형용사구는 맞는데 위에 이 애들 많잖아 우리. 그치? 이 애들 중에 어디 속하는 애지? 형용사구, 분사구, 전치사구, 부정사구, 관계사자, 동격이 돼. 어디 속하는 애야? 온이 나왔잖아.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명사 나왔으니까. 그렇지. 얘 전치사구야. 됐을까? 전치사구의 형용사야. 얘들아 이 종류 나한테 얘기해줄지 시키면 알겠지. 됐을까? 나 잘했어. 자, 그래서 내 책에 있는, 자, 내 책상 위에 있는 그 책들은요, 뭐 하다? Worldwide Bestseller. 세계 가장, 세계 베스트셀러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갈게. 자, 현수 씨, 2번이요. 자, 오케이. 이즈. 누구랑 스위치한 거야? 그렇죠. 단순해요. 그러면 지금 얘 수식어가 어딨어? 오케이. 여기까지네요. 얘는 지금 종류가 어떻게 되지? 그렇죠. 투부정사가 뒤에서 꾸민 거니. 그치? 자, 오케이. 좋네요. 자, 투부정사가 뒤에서 꾸민 거야. 자, 그의 능력은, 그치? 자, 영어 단어를 암기하는 그들의 능력은, 그의 능력은 is incredible. 정말 믿을 수 없다. 했을까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다는 소리죠. 그쵸?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갈게. 가훈아. 3번이요. 못 풀었어? 오케이. 3번이요. 선영아. 워즈, 오케이. 술지 누구랑 했지? 그렇지. 인포메이션은 단수 복수? 그렇죠. 셀수 없으니까 단수 취급해야 되지. 자, 그런데 얘는요, 조금 잘 봐야 돼. Available on this site가 묶어서 지금 형용사구네요. 자, 형용사구에서도 어디 속하는 애? 맞아요. 이름이 형용사구예요. 오케이? 근데 나머지 애들도 다 형용사구야. 이게 전체가 이 수식어구가 다 명사 꾸미는 거잖아. 자, 명사 꾸미는 거기 때문에 다 형용사구예요. 관계사절 빼놓고요. 오케이? 관계사절은 형용사절입니다. 됐을까요? 오케이. 동격절은 명사절이에요. 됐음?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이름이 형용사구예요. Available on this site까지가 꾸며주고 있네. 그치? 잘했어요. 자, 은찬아. 4번이요. 다음 이유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뱀은 누굴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얘가 복수니까 복수를 써야지. 그치? 오케이. 잘했습니다. 나는 만들었어. 몇몇의 쿠키를. 하지만 나의 남동생이여. 떨어뜨렸어. 그것들을. 그치? 계단에. 아, 맞아야지. 그치? 자, 오케이. 자, 맞아야죠. 자,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성준아. 성준아, 5번. 오케이. Works랑 DevOps. 자, 이유는? A person이 누군데? 그렇죠. 단수여서 주관대도 지금 단수랑 수일치. 그치? 자, 오케이. 자, 그리고 동사. 진짜 동사인 drops도 단수 취급. 됐음? 자, 그 다음에 asleep, disorder의 목적어. 됐네요? 됐니?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저녁에 늦게까지 일을 하는 사람은요, 되게, 자, sleep disorder. 이게 무슨 뜻이야? 수면 장애란 뜻이에요. 오케이? 수면 장애가 생겨. 이 정도 되겠죠. 그쵸?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갈게. 은규씨. 자, 은규야. 자, makes. 좋아요. 누구랑 스위치? 너무 잘했죠? The fact랑 스위치.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수식어 어디부터 어디까지 묶은 거야? 너무 잘했죠? 얘는 형용사, 수식어 중에서도 어디 속하는 애인데? 그렇죠. 동격의 대시예요. 됐을까요? 명사절. 됐음?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사실은 어떤 사실이냐? 자, no drugs for some disease. 자, 몇몇의, 어떤 종류의 병에 약이 없다는 사실은, 자, 여기까지가 주어지. 자, 만든다. 사람들을 어떻게? 자, feel nervous.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당황스럽게 만든다는 거지. 됐을까? 5형식이네요. 오케이? 됐니?
됐어?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갈게. 자, 자, 오케이. 자, 쉬는 시간을 주고 싶은데 10번을 하고 줄게요. 자, 10번 빠르게 갈게. 얘들아, 우리는요, 자, 부분 표현, 오브, 명사, 성태, 스위치를 무조건 가져가야 돼. 자, 부분 표현이 뭐냐면요, 이거를 또 시험 문제 낼 거예요. 암기하세요. 오케이? 자, 부분 표현, all sum, most half, part, the rest, the majority, 분수, of, 명사. 자, all이라는 거 우리가 모든이란 뜻이지, 그치? sum이라고 하는 건 몇몇에. 그쵸? 자, most는요, 대부분. 지금 불러주고 있어요. 모르면 적으셔야 돼. 오케이? 자, half는요, 반절. 그쵸? 절반이지. part는요, 일부분이야. 부분, 부분. the rest는 얘들아, 나머지야, 나머지. the majority는 대다수란 뜻, 대다수. 오케이? 그 다음에 분수는 우리 뭐 3분의, 뭐지, 뭐 3분의 1, 이런 분수 얘기하는 거야. 됐을까요? 그런 거 나온 다음에 오브 명사 형태가 나와요. 근데 얘네가 묶여서 주어라는 소리야. 누구랑 스위치한다? 뒤에 있는 명사랑 스위치한다. 됐음? 즉, 부분 표현이야, 얘들아. 자, 부분 표현이 나온 상태에서 오브 명사가 나오면 누구랑 스위치한다? 뒤에 나온 명사랑 스위치한다. 됐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갈게. 이거 뒤에가 하나 빠져있는 것 같은데. 뒤에가 하나가 빠져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 자, 한번 가볼게. 자, 갈게. 자, 됐을까, 얘들아? 됐을까?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한 번만 가볼게, 이것도. 자, 얘 구분 잘해야 되더라. The number of 복수 명사예요. 그치? 자, 얘는 두 가지가 나와요. The, 자, number of 안에 나와 있는 거야. 복수 명사야. 이거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The number of라고 하는 건 뭐뭐의 수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요, 복수 명사랑 스위치하는 게 아니야. 뭐뭐의 수인 더 넘버리랑 스위치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단수 동사예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갈게. 넘버 오브 얘들아. 자, 넘버 오브라고 하는 건 자, 얘는요. 맨이랑 같아요. 혹은 자, 세버럴이랑 같아요. 됐을까요? 몇몇의 많은이란 뜻이거든요. 자, 이런 애 나오면 자, 복수 명사야. 자, 많은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동사 써야 되겠어? 복수 동사 써야 돼요. 됐을까요? 우리 지금 스위치 하는 거야, 스위치. 더 넘버 오브는 뭐뭐의 수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더 넘버 오브 복수 명사, 단수 동사. 오케이? 넘버 오브는 많은이란 뜻이야. 맨이나 혹은 몇몇이라고 하는 세버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넘버 오브 나오면 복수 명사, 복수 동사예요. 됐을까? 자, 이거는 진짜 기본 스위치여서 알고 있어야 되더라. 자, 여기 나왔습니다. 뭐뭐의 수라는 뜻으로 단수형 동사를 쓴다. 많은 수의 뜻으로 자 항상 복수형 동사를 쓴다. 복수 명사, 복수 명사, 단수 동사, 복수 동사야. 됐을까? 오케이. 알고 있어야 돼. The number of guests is uncertain at this time. 자, 게스트의 수는요. 그치? 지금 불확정하대. 이번에는. 됐을까요?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게스트라고 하는 더 넘버 오브 복수 명사, 단수 동사. 이것만 보면 돼. 넘버 오브 자, planes. Are ready to take over from the runway. 자, 무슨 뜻이야? 넘버로 보니까 무슨 뜻이야? 많은이야. 그치? 이제 플랜은요? 비행기들이죠. 계획들인가? 플랜? Ready to take over. 그쵸? 자, 오케이. 아, 선생님 잘못 본줄 알았어요. 자, 오케이. 괜찮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아휴, 목이 왜 이렇게 아프지? 오케이, 자, 가볼게. 자, 그래서 가볼게. 자, 많은 비행기들은요, being ready to, 뭐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택포프면 착륙이야. 이륙이야. 테이크오프니까? 야, 얘 날아오르는 거야? 아니면 이미 요새 여기 도착하는 거야? 날아오르는 거, 날아오는 거. 오케이? 날아오는 거야. 자, 그래서 더 갈게. 자. 많은 수의 비행기들은요, 자, 뭐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케이? 자, 어디로부터? 활주로로부터. 여기 런웨이가 활주로 얘들아. 알지? 모델 런웨이죠? 활주로예요, 활주로. 여기서는. 됐을까?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넘버 오브 복수 명사, 복수 동사. 됐음?
자, 그 다음에 또 얘들아, 스위치. 이건 스위치 확실한 거 봐야 돼. 자, 원이랑 이치 오브가 나왔어요. 자, 원, 이치 오브가 나오면 뒤에 복수 명사예요. 됐을까? 원이랑 이치 오브가 나오면 무슨 명사? 복수 명사. 오케이? 그런데 뭐뭐 중에 하나잖아. 자, 이거거든, 얘들아. 자, 원 오브 복수 명사야. 근데 뭐뭐 중에 하나야. 그러면 동사는 다른 게뭐 해야 돼? 단수 동사를 써요. 얘는 스위치를 원이랑 하는 거야, 원이랑. 오케이? 많은 것중 하나. 누구에게도 많은 것들을 말하고 싶은 거야? 하나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 하나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단수 동사랑 스위치합니다. 됐을까? 자, 그 다음에, 자,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자, 각각 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이치 오브 복수 명사야. 얘도 단수 동사 써요. 됐을까요? 원 오브 복수 명사, 이치 오브 복수 명사, 단수 동사. 됐어요? 오케이, 묶어서 알아주세요. 자, 가볼게요. 자, one of us has to take care of abandoned dog. 자, 우리들 중에 한 명은요, has to, 뭐 해야 된대요? take care of. 자, 돌봐야 돼. 누구를요? 버려진 강아지를요. 됐을까요? 자, 버려진 개를 돌봐야 돼.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봐야 되더라. one of 복수 명사, us 복수니까. 그치? 됐음? 자, 그 다음에 갈게. 자,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이거는 뭐냐면, one of를 쓴 다음에, 이것도 얘들아, 종종 나오니까 봐. 자, one of 다음에요, 최상급. 최상급, 형용사, 명사야. 오케이? 됐음? 근데 이때도 어떤 명사를 써요? 복수 명사를 써요. 자, one of 최상급 형용사 플러스 복수 명사. 됐을까? 자, 가볼게. One of the most important. 이게 지금 뭐야? 최상급 형용사죠. 그치?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는 얘기야. 됐을까요? 자, 복수명사 써야 되니까 S부터네. 자, one of 최상급 형용사 플러스 복수명사. 됐어? 자, 근데 원이랑 스위치 되니까 어떤 동사? 단수 동사. 됐어요? 됐어요?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자. 가장 중요한 자, 것들 중 하나는 you are will to in 뭐 하는 것이래요? will이 뭐야? 아무것도. will이 뭐예요? 할 것이다. 그러면 you are will이니까 is you are will to win. 그러면 여기 will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조동사로 써야 되는데 이거 조동사로 하면 될까요? 안 돼요. 얘 지금 명사로 쓰는 거야. 뭐일까? 이렇게 항상 얘들아 그래서 구조로 잘 봐야 돼. 구조가 품사를 결정해. 오케이? 잘 봐야 돼. 유얼이 소유격이기 때문에 얘는 명사예요. 명사. 오케이? 얘 명사할 때 무슨 뜻이야? 의지야. 의지. 그치? 자, 의지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너의 의지야. 뭐 하려는 의지야? 승리하려는 너의 의지야. 됐을까요? 자,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 중요한 건 스위치니까 자, 그다음에 우리 자, 여기까지만 하고 쉰 다음에 상하동사 갈게. 자, 이치 오브 복수 명사 아까 나온 거예요. 오케이. 자, 이치 오브 복수 명사 이번에 각각이란 뜻이야. 그래서 이치는 단수 취급함으로 항상 단수 동사를 쓴다. 아까 원 오브랑 같은 거네. 자, 이치 오브 더 팔로잉 퀘스천스 S 붙었다. 그치? 이치 오브 복수 명사 단수 동사. 자, 그래서 자, 다음에 질문 각각은 is on a separate page. 뭐한 거야? 각각의 페이지에 있어. 이 얘기죠. 됐을까요? 자, 그래서, 자, 각각의 라고 하는 each of 복수명사, 단수명사. 됐음? 아래로 갈게. each of the companies, each of 복수명사, 단수명사. 됐음? 자, 그 회사들 각각은 try to protect each worker. 자, 노력하되 뭐 하기 위해서요? 자,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의 직원들을. 됐을까요? 그들의 직원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이런 뜻입니다. 됐음? 자, 그래서 얘들아, 스위치 하는 것만 다 체크해 주시고, 자, 여기까지 하고 쉴게요. 자, 조금만 쉬었다가 바로 상하동사 들어갈게요. 쉬십시오. 한 5, 6분 쉴 생각입니다. 쉬제. 근데 이 책이 진짜 빨리 끝나게 되는 거예요.
시유야. 잊을 뻔했어요. 오케이. 자, 현진아. 잘 샀니? 자, 오케이. 자, 할게. 자, 그래서. 자, 상관접속사랑 연결된 스위치예요. 얘들아, either A or B. 무슨 뜻이야? A나 B. 둘중 하나요. 됐을까요? Neither A nor B야, nor B. 얘는 A, B 둘다 아니냐? 자, not only A but also 쓸 때도 갈수 있고, 오케이? But B. A뿐만 아니라 B도. 됐을까? 얘랑 똑같아요. 오케이? Not only A but also B랑 B as well as A랑 어떻다? 같아요. B as well as A. 똑같아요. 그치? A뿐만 아니라 B도예요. 됐을까? 자,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됐을까? A가 아니라 B다란 소리야. 됐니? 여기까지? 오케이. 자, 얘네들이 A랑 B에 명사가 들어가면 얘네들이 항상 제법 부탁인데 이렇게 덩어리, A, B 세트를 덩어리로 봐줘야 되는 애들이야. 알겠지? 이런 애들이 나오면 명사가 들어가면 우리는 명사구가 돼요. 명사구는 주목보단지가 되겠죠? 명사 역할이니까. 자, 그때 스위치 누구랑 한다고요? 주어가 되면 무조건 스위치는 B에 시킨다. 됐을까? 오케이. 여기서 가볼게. Either you or I.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명사 들어가서 지금 명사하고 주어가 됐네요. 됐음? 자, 너 또는 내가 지금 봐봐. You는 R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M이 됐죠. 왜? A, B 중에 누가 스위치 했으니까 B랑. 오케이? 그래서 너 또는 내가 are responsible for the result. 뭐 해야 된다? 책임감을 가져야 돼. 그 결과에. 됐을까? Be responsible for. 자, 책임감을 갖다는 거야. 됐을까요? 책임감을 갖다는 뜻이에요. 자, 너 또는 내가 책임감을 가져야 돼. 그 결과에. 이 뜻이에요. 자, 가볼게. 자, not only not. 자, of course. 여기가 A네요. But also B네요. 그치? 자, 사과 될 뿐만 아니라, 뭐 또요? 우유도. 됐을까요? 근데 우유는 지금 우린 셀수 없는 명사기 때문에 단수 취급하죠. 그래서 B랑 스위치해서 is를 썼네요. 됐을까요? 자, 우유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세일 중이야. 이번 주에. 됐어? 설명할게. 얘를 똑같은 표현을 쓸수 있다고 했어. 자, B as well as A이기 때문에 B 밀크를 빼고 as well as 해서 apples라고 하는 걸 앞으로 뺍니다. 아, 뒤로 뺍니다. 됐을까요? 자, 이때도 우리는 자 B랑 스위치를 하기 때문에 is로 갑니다. 됐어? 자, 오케이. 자, 스위치 얘들아, B랑 한다. 이걸 잊지 마세요. B랑 하는 거 아시라. 자, 오케이. 자, 그다음에 얘들아, 자 선생님이랑 체크업 좀 같이 보러 가볼게요. 자, 체크업 빠르게 풀게요. 고. 자, 이거는 바로 물어보자. 자, 시우야, 1번이요. 위치 오브 복수명사? 단수동사. 그치? 자, 오케이. 라스트가 돼야죠. 그쵸?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갈게. 자, 그 다음에. 은규야, 2번이요. Number of snacks? 그렇죠. Number of는 뭐뭐의 수가 아니라 많은이란 뜻이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자. Number of 복수명사 복수동사 잘했죠. 자, 그다음에 성경아 3번이요. 오케이. R 이유는 오케이. two-thirds라고 했으니까 그치? 3분의 2를 얘기하네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렇게 자, 분수가 나타내면 분수 표현 아까 분수가 부분 표현이었죠. most, some, the majority 그쵸? 자, 요런 애들. 오케이? 그런 애들 오브 나오고 뒤에 명사 나오면 뒤에 있는 명사랑 스위치 한다고 했어. 기억나? 자, 오케이. 자, 그래서 분수 다음에 뒤에 있는 명사랑 스위치해서 R이 된다. 잘했어요. 그다음에 갈게. 저기야. 저기. 자, 성준아. 자, one of my friends works. 오케이. 이유는? 뭔 소리야, 이 새끼야. 자, 정확하게 잘라서 얘기하지. 그렇지. one of 플러스 복수명사인데 동사는 누구랑 스위치한다? 그러니까 누구랑 스위치해? 원이랑 스위치하는 거 아니면 my friends랑 하는 거야? 그렇지. 원이랑 해야 되지. 그렇지? 원이랑 하는 거야. 원이랑. 자, 잘했어. 자, one of 복수명사 단수 동사.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복수명사랑 스위치하는 게 아니라 원이랑 스위치한다. 됐어? 오케이. 자, 그다음에 갈게. 은찬아. 5번이요. Hardly do those. 너무 잘했죠. 누가 주어인데?
그렇지. 자, 우리 지금 거의 뭐뭐 않는이라고 하는 hardly나 never이나 그치 rarely나 이런 애들 기억나세요? 부정어구가 문득 앞에 오면 주어 동사가 뭐지? 그게 뭐냐? 도치가 나타나야 되는데 의문문 어디서 나온다고 했어? 기억나? 의문문 도치야. 자, 그래서 우리 의문문 할때 do, you, from, me 이렇게 하죠.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일반 동사가 나오면 자 앞에다가 두 더듬이 있어야 되잖아. 기억나? 자, 그래서 자 부분 부정, 자 부정을 나타내는 부정 표현 하더니 나오고 당연히 페이가 동사이기 때문에 두 주어 동사. 그래서 의문문 어순도치가 발생했어요. 완전 잘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요 주어인 더 스튜던트랑 스위치를 한다. 잘했어. 자, 그다음에 갈게요. 자, 수찬아, 6번이요. 더 넘버 오브 오케이 복수 명사 단수 동사 그쵸 오케이 더 넘버 오브 해서 어떻게 하는데 좋잖아 그렇지 잘했어요 됐을까요 자 얘들아 그냥 무의식적으로 숙제만 하지 말고 개념 명확하게 학습하면서 숙제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야 오늘처럼 데일리를 조금이라도 안 틀리고 완벽하게 맞을 수 있어요 개념 숙지하면서 공부해 보세요 자 그리고 이거 자, 여기에 나타내는 요거, 이 페이지, 14페이지, 그 다음에 15페이지, 두 번씩 쓰면서 암기하십시오. 됐을까요? 자, 오케이. 아, 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할게. 니네 숙제가 너무 적은데? 숙제 많이 써야 돼.